랩을 되게 하는 게 귀여워요. 아, 나라면은 빅톤인가 머리카락인가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발병 부위가 때문에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아 그렇게 랩 못할 것 같고 그냥 잠깐 하면서 비무사무하게 랩 잠깐 한 게 나은 것 같아요. 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, 빅톤의 한세입니다. 네 이번에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앨리스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까지 아주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밸런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독 vs 한세가 부르는 시우하게.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도 아,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. 빅톤 없이 살기 vs 머리카락 없이 살기. 빅톤 없이 살기.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? 미칠란 보기 vs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.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. 네.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vs 맥주. 소주로 하겠습니다.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. 간장약 vs 지사제. 하나 둘셋 지사제. 네, 아 이거 되게 생각보다 네 재밌네요. 네. 학교에서 꼭 마주쳐야 하는 사람은 맨날 벌점 줘서 청소하게 만드는 꼰대 선도부 수빈 vs 훈화 말씀 길게 하는 교장 선생님이 된 허찬. 하나 둘셋 수빈. 둘 중 하나 선택. 빅톤 내 노잼 담당하기 vs 평생 치킨 못 먹기. 하나 둘 셋 노잼 담당하기라고 하겠습니다. 네. 둘 중 하나를 고르시오. 평생 수빈이 주접 못하기 vs 평생 수빈이한테 주접 듣기. 하나 둘 셋 수접 못하기. 술자리를 택할 수 있다면 안주 없는 빅톤과 앨리스와 함께하는 술자리 vs 원하는 안주 원 없이 먹을 수 있지만 혼술. 하나 둘 셋 함께하는 술자리. 항문에 취향하는 치과 가기 vs 항문외과 가기. 하나 둘 셋 항문외과 가기. 다음 중 한 가지 음식을 고른다면 가지맛 치킨 먹기 vs 치킨맛 가지 먹기. 하나 둘 셋 치킨맛 가지 먹기. 둘 중 하나 선택. 랩하면서 팔만 대장경 읽기 vs 대장 내시경하면서 랩하기. 하나 둘 셋 대장 내시경하면서 랩하기. 무대 연출 방법을 택한다면 오렌지 마이크 들고 무대하기 vs 마이크를 든 오렌지 돼서 무대하기. 하나 둘셋 오렌지 마이크 들기. 하나만 할수 있다면 세준이와 고강도 트레이닝 하루 하기 찬이 아재 개그 일주일 들어주기. 아재 개그 일주일 들어주기. 가질 수 있는 능력 택하기. 시력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. 청력이 너무 좋아서 듣지 않은 것까지 듣기. 시력. 병찬이가 일단 랩을 되게 하는 게 귀여워요. 그래서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제가 이거를 그 핑크 누나들이 한 걸 봤어요. 에이핑크 누나들이 한 걸 봤거든요. 그 하영 누나가 전화해서 멤버 누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봤는데 그거 생각났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아, 나라면은 빅톤인가 머리카락인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머리카락이 좀 두피도 많이 안 좋고 머리숱이 원래 진짜 많은데 요즘에는 머리 감을 때도 막 머리 좀 많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. 남자든 여자든 머리빨이란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, 대머리로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은데 저는 머리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있는 걸 골랐는데 그래도 빅톤 없이 못 삽니다. 예,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. 예. 멤버들이랑은 만날 수 있는 거니까. 빅톤이 없어도? 예. 근데 빅톤 없이 살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? 네, 처음이에요. 아, 예. 아, 짧잖아요, 더. 진짜 그거는, 저도 못 봐요. 항마력이 딸려가지고. 다 연출된 각본입니다. 드라마처럼 봐주세요. 예. 안 돼!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고 소맥도 좋아요. 근데 이제 소주. 왜냐면은 이제 더 깔끔하고 맥주는 배불러요. 그래서 그랬어요. 소주. 승식이 형은 맥주. 찬이 형 맥주. 찬이 형 맥주 좋아해요.
세준이 형이 원래 소주파인데 요즘에 들어서 맥주가 맛있다고 자주 말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맥주. 병찬이는 술을 잘 못하는 친구지만 본인은 소주를 좋아한다고 해요. 그래서 병찬이 뭐 소주라고 하니까 본인이. 수빈이는 둘 다 못 먹는데 그나마 이제 도수가 낮은 맥주. 저요. 저는 이제 원래 그 두꺼비 그려져 있는 파란 두꺼비 그려져 있는 그 소주 있잖아요. 먹었다가 이제 처음처럼을 좀 원래 처음처럼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처럼이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둘 다 먹어요. 관장약은 치명적인 것 같아요. 뭔가 이미지 타격이 와 그러니까 나쁘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장이 약해서 뭐 장이 약해서 좀 지사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지사제를 먹진 않아요. 제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서. 근데 굳이 관장약이랑 비교한다고 치면 지사제를 광고가 하는 게 난 낫지 않나 싶어요. 다 했어요? 네. 와. 준비됐나요? 네. 속이 더부룩하다고요? 플레이엠 지사제. 아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아 다리 아파 아 언제 끝나 약간 이런 학생이었어가지고 차라리 청소를 한 게 낫다. 청소를 내가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. 그래서 선택했습니다. 굉장히 좋아하죠.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치킨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못 먹으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노잼하지 뭐 라는 이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. 양념치킨을 주로 좋아해요. 네. 저 처갓집 그 올리고당 양념치킨 좋아하고요. 허니콤보도 좋아하고요. 교촌에 허니콤보 좋아하고 치킨은 근데 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양념치킨이 최고. 그 반응을 보는 게 재밌기 때문에 네, 차라리 주접 듣는 것보다 못하는 게 낫겠다. 네, 그렇게 그러니까 놀림을 하면 했지 당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죠. 네, 혼술을 자주 했는데 이제 혼술을 좀 끊었고요. 그리고 술도 다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적당한 음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건 당연한 게 항문에 났잖아요. 항문외과를 가야죠. 잇몸에 항문이 생긴다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잇몸에 항문이 생기면 치과를 가야겠지만 이제 항문에 치아가 생긴 거면은 그러니까 발병 부위가 항문이기 때문에 항문외과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제 생각에. 아무리 치킨이어도 가지만 나면은 절대 못 먹어요. 왜냐면 그 치킨이어봤자 맛은 가지가 나니까 가지 맛이 나니까 그냥 차라리 가지라도 치킨 맛이 나면은 가지는 치킨보다 몸에 더 좋잖아요. 어쨌든 그러니까 맛도 있고 몸에 더 좋은 치킨 맛 가지가 이득이다 볼 수 있습니다. 가지 진짜 싫어하고요. 브로콜리도 되게 안 좋아하고 파프리카도 되게 싫어하고요. 양배추 싫어해요. 진짜 싫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양상추랑 양파 그리고 오이맛 부코추. 왜냐면 간단한 게 팔만대장경이 그 팔만대장경이잖아요. 얼마나 길겠어요. 그렇게 랩 못할 것 같고 그냥 대장 내시경 잠깐 하면서 비몽사몽하게 랩 잠깐 한 게 나은 것 같아요. 네. 네, 뭐. 야, 오늘 지금. 내 대장에 뭐가 들어왔지, 막 이러면서. 또 애정이 있는 돌린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서. 네, 운동이 싫어서. 운동이 싫어가지고. 그냥 가만히 편하게.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. 골랐어요.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헬스장도 자주 가는데 이제 안 갈 거래요. 헬스장 중단 선언을. 그리고 요즘에 밥도 잘 먹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어쨌든 시력 청력이 둘 다 있는 건데 좀 더 발달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시력을 골랐어요. 왜냐면 저는 시력이 좀 안 좋거든요. -2.75인데 난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블러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렌즈도 그거 끼는 것도 귀찮고 사야 되고 막 이거 너무 귀찮아서. 청력은 뭐 지금 나쁘진 않으니까 나름 그래서 그냥 시력 좋아지는 거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는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거지 보인다는 거니까 거의 뭐 몽골 분들 시력이잖아요. 얼마나 좋겠어요. 망원경 필요 없고 그래서 골랐습니다. 많은 질문 정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멤버들 거 보니까 멤버들 것도 재밌게 재밌는 게 되게 많네요. 네, 그래서 참 앨리스들은 창의력 대장인 것 같고요. 네, 앞으로 많은 뭐 이런 밸런스 게임 많이 보내주세요. 평소에도 브이앱 하고 이러면은 막 댓글로 막 이렇게 많이 자주 올라오거든요. 뭐 5살 수빈이, 5명 수빈이 막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
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빅톤의 한세였습니다. 안녕!